지난 시간에 3단원 정수와 유리수의 내용이랑 기본 문제 봤지? 그래서 오늘은 센 B의 유형 문제 볼 거고, 그 중에 대표 문제 오늘 보도록 할게. 334번 보자. 다음 중 양의 부호 플러스 또는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사용해서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 먼저 1번 14m 하강. 하강은 아래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위아래로 할 때는 이 위로 가는 게 플러스야.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라 그랬지? 이거는 법칙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려가니까 이거는 아래 마이너스겠네.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 틀렸어. 그다음에 도착 7일 후는 플러스 7이겠네. 그지? 지금부터 다음이니까 해저 20m는 뭐야? 마이너스 20. 이것도 이거랑 같은 법칙이지. 저 아래라는 낮을 뜻이 아래. 낮을 적. 적. 2km 감소니까 뺀다. 뺀다 마이너스. 맞지? 5천원 지출이니까 뺀다. 마이너스 5천이 되겠지? 그래서 4번 잘했네. 337번. 다음 중 정수의 개수는? 그래서 정수를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찾았지?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분수로 써 있다 그래도 약분이 돼서 정수로 될수 있는 거지? 그래서 2번 잘했네. 340번. 다음 중 세수가 모두 정수가 아닌 유리수인 것은? 그랬지? 이거 그래서, 보면 5번이 나와요. 그렇지. 5번 바로 나오네. 343번.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이 두 개라 그랬지? 0은 정수지.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지. 2분의 1. 그다음에 5번 볼까?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그지? 수직선상에 두 유리수가 있다면 그 안에 깨알같이 많은 유리수들이 있겠지? 3번은 가장 작은 양의 정수는 0이다. 아니지, 1이지. 4번은 유리수는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에요. 왜 아니지?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눠져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하나의 큰 집합을 여러 개로 쪼개는 건 여러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틀린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니라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만 했을 때 빠진 게 있어. 아, 뭐야? 0이 있구나. 과 0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지. 요거는 좀 기억을 하자. 346번. 다음 수직선 위에 다섯 개의 점 A, B, C, D, E가 나타내는 수로 옳지 않은 것은? B만 볼까? B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4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마이너스 그렇지. 2분의 5라는 것은 이게 틀렸어요. 그렇지. 350번.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6을 나타내는 점 P와 4를 나타내는 점 Q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R이라 할 때, 점 R이 나타내는 수를 구하여라 그랬지. 그래서, 그러면 그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은 6이니까 0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6이잖아요. 4는 그 거리가 4 떨어져 있고, 그래서 2를 더한 다음에 그 나누기 2를 하면 5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6에서 5를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그렇지. 이거는 아주 잘 설명을 했는데, 이 그림이 반드시 있어야 돼. 0 여기 있고, 0 여기 있고, 얘가 4가 있고, 그럼 6은 한2 정도 있겠네? 마이너스 6은? 이렇게 있을 때, 2 단위로 이렇게 아빠가 해놓은 거야.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6하고 4 사이에 중심에 있는 거잖아. 이런 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중점이라 그러거든? 그러면 이 중점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윤우가 한 것도 맞아. 맞는데, 더 간단한 방법은 두 개의 평균을 내면 돼. 풀이는 아주 잘했어.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꼭 필수적인 게 이런 그림이 있어야 돼. 그러면 더 쉽게 하는 방법들이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6하고 4하고 같은 거리에 있으면 여기잖아. 딱 중간이잖아. 이 거리로부터 중간인 거. 그러면 이거는 혹시 평균 이런 거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개의 값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은 평균 딱 가운데가 나오거든. 이거 그냥 계산하면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나누기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둘다 맞는 풀이야. 이건 다른 풀이지? 354번. A의 절대값이 3이고 B의 절대값이 7이고 수직선에서 A와 B를 나타내는 점은 각각 0을 나타내는 점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을 때 A, B의 값을 구해라. A는 절대값이 3이고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가 되고 B는 절대값이 7이고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 7이 돼서 결정할 수 있었네. 360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래서 쭉 봤는데 3번 보자. A의 절대값이 A면 A는 양수이다. 왜 틀렸지? 왜냐면 0의 절대값은 0이니까. A가 0인 것도 되는 거지, 그치? 또 가능해서. 4번은 절대값이 작을수록 수직선에서 그 수를 나타내는 점은
0을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절대값이 클수록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 다른 거는 맞는 말이지? 네. 응. 364번.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를 수직선 위에 점으로 나타내었더니 두점 사이의 거리가 14가 되었다. 그지? 네? 이렇게 아. 그려봤더니 얘하고 얘의 거리가 14인 거지? 그러면 근데 절대값이 같았잖아요. 부호만 반대고.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그치. 플러스잖아요. 얘가 A라면 얘 마이너스 A겠지?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14 나누기 2 하면 7이어서 A는 7, 그다음 반대수는 마이너스 7. 그렇지. 아주 잘했네. 네? 사실 그림 뭐 윤우가 머릿속에 그렸을 것 같아. 그지? 네? 367번. 다음 수를 절대값이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때네 번째 오는 수를 구하시오. 이거는 뭐 쉽겠네. 그냥 순서부터 봐가지고 쭉 하면 순서대로. 네. 넘어갈게. 371번. 절대값이 2분의 5 이상 8 미만인 정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래서 쭉 구했지. 음수인 것도 있고 양수인 것도 있고, 양수로 따지면 3에서 7 사이니까 음수도 그만큼 있을 거라서 10개가 됐네. 아주 잘했어. 375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보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지? 그러면 2분의 1하고 9분의 8을 비교하면은 뭐가 더 크냐면 얘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게 바뀐다 그랬지? 네. 그래서 5번 잘했네. 380번. 다음 중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차례대로 나타내시오. 그래서 먼저 윤우는 이거를 똑같이 40분의로 표현을 해봤네. 그지? 네, 그 비교하기 제일 위해서. 큰걸 같은 걸 봐가지고, 그리고 그다음 얘는 무조건 가장 작은 게그 마이너스 3분의 10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됐고, 그 다음에 그 가장 큰 수는 후보가 2.7이랑 마이너스 8분의 21의 절대값이었는데, 그 구해보면 2.7이 좀더 커요. 그지? 분모를 똑같이 맞춰서 잘 비교를 했지? 네? 그래서 아주 잘했어. 386번. 다음 중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답인데 한번 볼까? x가 마이너스 3 이상이고 2보다 크지 않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 이상이고 2보다 크지 크지 않은. 않다. 그러면 이하라는 뜻이 작거나 같다. 같다. 그래서 이하. 여기가 이게 들어와야 되겠지? 네? 그치. 389번. x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것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1, 0, 1, 2까지만 되겠네. 그래서 5개 아주 잘했지. 그래서 잘 맞췄네. 이 부분은 내용이 워낙 쉬워서 좀 기본 문제를 계속 푸는 기분이다, 그지?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상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자. 네.